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자연스럽게 황심소에 참가를 하기에는 그동안 참 상당히 많은 남모르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을까? 아니면 흥분의 도가니를 경험하셨을까요? 어떠세요? 앞서 나오신 분. 흥분의 도가니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 널 본인을 짠하다고 표현한 것과는 다르게 짠한데 누구신가요? 요즘에 미국의 해구산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시대에 제가 황 박사님 무산을 의지해서 열심히 질문을 해대고 있는 짠입니다. 아, 저를 우산으로 삼는 훌륭하신 분이네요. 저를 우산으로 삼는다. 그 우산이 좀 바람이 안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로 나타나셨는데 네. 누구신지요? 네, 반갑습니다. 신쌤입니다. 신쌤! 네. 아, 신쌤. 반갑습니다. 구쌤은 아니고요? 네, 새로워지려고요. 아, 새로워지려고? 네. 일신, 우일신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네, 분이시군요. 네. 그런 마음에서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WPI 검사 결과는 아이디얼리스트의 매뉴얼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이디얼리스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문제 또는 갈등의 원인이라고 느꼈던 제 성향이 쓰여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고민으로는 일과 자아 성찰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공학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재밌고 보람된 일이 많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된다는 꿈을 찾아 더 전문 인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 회사로 이직했으나 처음 입사한 회사보다 전문가도 없었고 기타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재직할 때 회사의 문제로 꼽는 것은 회사 조직이나 시스템의 불합리한 점들, 인재 육성 방법, 사업 방향의 타당성에 대해서 주로 생각해왔는데 일개의 사원이 그런 것들을 표출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라리 제대로 된 곳으로 가자는 꿈을 가지고 첫 회사에서 나왔으나 더 암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긴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 행복이나 자아실현 추구를 직업이나 일을 통해서 얻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서는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않을 일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을 대충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신기할 정도로 무성의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느껴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인생을 배우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본업보다는 시나 소설, 수필과 같은 글을 쓰거나 독서를 하여 그 감상문을 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회사를 옮겨서 다른 회사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나의 자아 실현을 일과 작업의 성취에 두지 않고 내 취미나 즐거운 생활에 두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져도 괜찮을까요? 그냥 제가 현실을 피해 숨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잡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으로는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나쁘지 않다 또는 괜찮은 사람이다 입니다. 그런데 저와 친하거나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제게 쌀쌀맞다, 걱정이 많다, 예민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문제는 제가 많이 친분이 강한 사람에게 제가 가진 예민함을 너무 드러내서인지 조금 멀리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민한 성향 때문에 정말 친했던 친구와 헤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 제가 사람을 가까이 사귀는 게 조금 겁납니다. 혹시나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제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가끔은 주책 없이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자랑하듯 떠들 때가 있는데 후에 지나고 나면 내가 너무 내 이야기만 하고 남들은 그리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구 꺼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야, 이 사연 놀랍지 않습니까? 안 놀라운데요? 왜 안 놀라워요? 왜 안 놀라워요? 이 놀라운 사연이 왜 안 놀라워요?
아, 개인적으로 너무 비슷해요, 저랑. 그래서 아, 아, 본인이랑 상당히 네, 비슷해요? 네네. 어, 내 이야기니까 별로 놀랍지 않다. 네네. 어떤 부분에서 자기랑 그렇게 비슷함을 느끼세요? 이게 프로파일로 저도 저 검사했을 때 아이디얼의 매뉴얼이 높았는데. 아이디얼의 매뉴얼이 높았어요?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짠선생하고 이 같이 이 상담을 할 때마다 짠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그거였군요. 이 사연에 공감을 하신다는데 그 공감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냥 짠하기만 해요? 네, 어떠세요? 네. 신세요? 그 짠 씨와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분은 정말 징징대는 분 같아요. 징징댄다고요? 네. 아니 이분이 뭐 징징대요? 자기 네. 잘 산다고 그러는데? 네, 잘 산다고 재미있고 보람된 일은 많지만 이러고 네. 한 자락 띄워놓고 그 갔더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힘들고 또 딴 데 갔더니 또 암담한 상황 기대와 달라 다 하시려니 하고 싶었으면 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미리 했었어야 된다. 그럼 사전조사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길 안 갔겠죠. 안 갔겠죠. 네. 계속 지금 이 회사에 있었겠죠. 그러든지 뭐 아 이 회사도 아니면 창업을 했든지 그러면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겠죠. 네. 사전 조사를 이게 안 하시는 분이고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크신 분 같아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 잘하신 거잖아요. 그 창업해 가지고 망하기보다는 좀 징징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서 일 뭐 대충 하고 아주 여유 있게 네, 자기 나름대로 시도 쓰시고 그럼요. 스킬도 보시고 아, 그럼 좀 잘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뭘 또 징징거린다고까지 표현하세요. 잘 사네 이러면 되지. 아 근데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 이러면서 그 이분에게 있어요. 자아실현이라는 게 그럼 뭐예요 대체. 저는 자아실현한다는 분들 참 주위에서 뵐 때마다 항상 먼저 던지고 싶은 건 당신에게서의 자아실현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데 좀 이분은 무슨 이분의 자아실현은 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게 그 전문가가 되면 자기는 자아실현이 된 것 같아요. 이분에게서 전문가라는 게 뭘까요? 공학 엔지니어니까 이제 그런 네. 쪽에 어떤 전문가 스페셜리티를 좀 갖는 거 그런 공학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나요? 공학하는 사람, 공학 박사? 저는 이분이 스티브 잡스 같은 게 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이분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쉽지 않죠. 왜요? 온갖 핑계를 기존의 대면서... 룰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그지 기존의 룰을 다 지키려니까 네. 훌륭해요. 네, 온갖 핑계를 댄다. 네. 그런데 기존의 룰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달프죠 삶이. 삶이 고달프다. 욕을 먹고. 욕을 먹고. 그렇죠. 그거는 또 싫고 내가 말해봐야 뭐해 뭐 이러면서 약간 수면으로 싹 들어갔다가. 그렇죠. 네. 또 아 난 그래도 여기는 아니야 그러면서 살짝 올라왔다가 뭐 그러고서 그냥 쭉 자기 할 거 하면서 띵까띵까 지내는. 그럼 뭐예요 이 사람 지금.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분은 뭐 징징거리기도 하지만은 본인이 답답해하긴 하지만은 웬만큼 잘 살고 있네요 회사에서. 사실은 고민은 제가 되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 본인 고민은 네. 뭔데요? 자꾸 뭘 하고 싶다라는 일들이 생각이 떠올랐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아니면 형식을 취하려고 자꾸 노력을 몇 년간 했었거든요. 오 비슷하네요. 네. 근데 거기서는 그거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걸 하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걸 갖고 괴로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남들은 너 왜 그러니? 라는 생각을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난 도대체 왜 괴로운 거지?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황심소를 알게 돼서 아, 그래서 황심소를 알게 돼서 바로 검사를 해서 네, 검사를 했어요. WPI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프로파일 딱 나오는 거에서 딱 그 문장이 귀에 그냥 눈에 확 박힌 거죠. 어떤 문장이요? 통념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괴롭고 WPI 검사가 막 거의 비수가 돼가지고 본인을 찍어버렸네요. 근데 제가 그 고민이 무르익긴 익었고 코너에 몰릴 정도로 몰렸었 상황이라 네. 비수로 느껴지질 않고 이렇게 광명으로 아. 오! 나를 네. 이렇게 잘 나타내는 심리검사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심리 검사를 비슷한 것들을 하게 돼도 네. 나 안에 있는 표현되는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들은 많은데 네. 되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좋았어요. 저는. 아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그러니까 통념 속에 살지 말고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가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자꾸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그런 내용이 와닿더라고요. 훌륭하네요. 이분 사연에서 지금 짠 선생은 상당히 본인하고 많이 빙의를 시켜가지고 아 이게 내 사연하고 참 비슷하다. 내가 고민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은 하셨는데 정작 이분하고 공감은 해줬어요. 근데 내 처지가 똑같으니까 뭐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을 또 좀 이렇게 공감도 해주기는 커녕 징징거리고 있어. 너 뭐 아직까지 제대로 뭔가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투로 지금 신생께서 말씀하시면 네. 이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 사람이 뭐 내한테 도움도 안 되면서 아, 들으면서 저도 짠해졌어요. 그렇죠. 친구한테서. 그렇죠. 죄송한데. 아니 뭐 죄송할 거 없어요 뭐. 근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렇게 나 회사에 가서 엄청 그 힘들어 나 하고 싶은 거 못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렇죠. 많아요. 이런 분한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 때리쳐서 정말 바닥을 봐야. 때리쳐가지고 이 회사 때리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밑바닥을 봐야. 해봤더니 그게 안 되는 분야를 알았어요. 알았을 때 절절하게 그치? 갔을 때 그럼 그냥 죽어버려? 그때 이제 좀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올 어떤 계기가 보이겠죠. 이분이 아이디얼리스트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데 이분요 지금 바닥 쳐서 되면 힘들어요. 이분이 사실은 비교적 젊잖아요.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에 이 본인이 해보려는 걸 바닥을 치면요. 이 나라에서는 두 번의 찬스를 잘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오히려 젊을 때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항상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네. 실패하는 게 참 나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게지 않냐 그러는데 대개의 경우는 처음부터 아예 조직에 안 들어가고 본인이 맨땅 헤딩하면서 지냈으면 될 수도 있고요. 한데 지금 조직에서 벌써 두 번째 조직에서 있으면서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실패할 가능성도 훨씬 높고 되게 실패를 한두 번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실패에서 자기가 진짜 뭐가 잘못됐다는 거를 잘 파악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만한 에너지를 못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통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이 되는데 그러면 너 뭐야? 너 뭐 했어? 뭐 잘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못 가지게 돼요. 이번 첫 번째 사연을 시작할 때 WPI 검사 결과는 아이디얼리스트의 매뉴얼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마치 판결하듯이 딱 스스로 딱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 자기는 이러니까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는 그 가능성을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 딱 자기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분 심리 상태는 자기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해놓고 맞네. 끝. 그럼 끝이에요. 본인이 현재 원하는 게 사실은 자기 일에 있어의 재미와 보람을 찾잖아요. 네네. 그럼 재미와 보람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있죠. 예. 그러면 그 어려운 거는 재미와 보람의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재미와 보람을 찾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하신다는 거 아세요? 이 조직 문제, 사람이랑 관계하는 문제, 이게 피하면 안 되는 문제인 건가요? 본인이 재미와 보람을 찾는 거라면 진짜 이 사연에서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이 일이 좋으면 그렇죠. 그 일이 좋으면 자기 좋은 거에 초점을 둬야지 그 일로 발생되는 어려움에 초점을 두면 그 일을 하지 말던가 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이분이 못하니까 결국에는 여우를 피해서 다른 굴로 갔는데 거기서는 호랑이를 만난 경우가 되죠. 그러면 그 호랑이에 타든지
뭐 사실은 내가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은 제가 연세대학교 있을 때 제가 취했던 방법도 이런 부분이 일부 있었어요. 내가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가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알리고 같이 우리 이거 이야기 나누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안 했거든. 그러면 박사님도 그거를 이분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더 잘 지내는 것도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가 진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또 네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그것이 전문가지. 내가 박사가 있음에 내가 이거를 잘하면 전문가로 나를 인정할 거야. 그거는요 있지 않아요 이 나라에. 그러네요. 자, 이분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 안에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방향을 싸웠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시죠. 근데 이분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좀 아웃사이더가 될 것 같은. 아웃사이더는 당연히 되죠. 네.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를 각오해야 돼요.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라는 책 알죠? 네. 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그래프의 끝에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 아웃라이어는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지 아나요? 천재, 1만 시간의 법칙, 천재가 바꾸는 세상 뭐 이러면서 그 책에 대해서 막 열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웃긴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 책을 이 어쩌면 일반적인 조직이나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다고 하는 또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그 이 분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회에서 새로움이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인데 그 사람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도 자기만의 전문성, 특별함이라는 것은 최소한 1만 시간 이상 보통 이야기하면 한 10년 정도의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거지. 누군가로부터 배운다, 누군가로부터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빌 게이츠가 이야기도 하는 거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스티브 잡스 스성 스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대학에서 배웠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대한민국의 대학은 여러분들을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같은 인재로 만들겠습니다. 개뻥. 네. 이 사회에서도 걸핏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본인이 진짜 전문가가 되려고 했다면 본인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무작정 하면 돼요. 그리고 회사가 도와주지 않는다. 회사에서 훈련을 시켜주지 않는다. 그건 회사의 상황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전문가는 조직이 도와줬어. 조직이 교육을 잘 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고 사업 방향이 타당해서 그런 조직 속에서 인재가 양성된다는 거는 그건 경영학 교과서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위적인 이야기고 현실에서 일어나면 그걸 당위적으로 이야기하겠어요. 현실에서 안 일어나니까 책에다 그런 걸 언급을 해놨겠죠. 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기보다는 자기가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거를 겉으로 핑계를 내면서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걸 추구 안 해도 돼. 그럼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룰루랄라 게으름 피우고 대충하는 거. 그런 경우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징징댄다기보다는요.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어설픔을 합리화하는 핑계를 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도망간다고 도망갔는데 죽을 길이고 자기가 잘한다고 했는데 망하는 길이고 이렇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게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나의 자아 실현을 일과 직업의 성취에 두지 않고 내 취미나 즐거운 생활에 두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져도 괜찮을까요?
자기 망하는 상황으로 이제 정해놓고 이래도 돼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NO! 이러는 게 저희 대답인 거죠. 간단하게. 나 죽으려면 그래라. 왜? 아니 아이디얼 에이전트 성향이 높은 인간이 이 취미나 즐거운 생활을 두겠다고 하면 그거는 본인이 자기가 진짜 자아실현하고 성취하는 거를 버리고 유유자적 백스로 지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백스로 지내면서 지내려니까 살기 힘드니까 회사 안에서 백스로 지내면 안 돼요? 제가 현실을 피해 숨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생활의 방향을 잡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둘 다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아 이게 둘 다입니까? 피한 둘 거가 다요. 아니고요? 피한 거기도 하고 생활 새로운 방향을 잡은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건 어느 건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짠하실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사실 대인관계가 문제가 있다지만 자기 문제를 알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분은요. 그냥 가까이 사람 사귀는 게 조금 겁납니다. 그 겁나는 건 제가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요. 그리고 그 실수도요. 그냥 자기가 너무 혼자 떠들어댔어요. 근데 혼자 떠들어대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듣기 싫은 사람은 떠날 것이고 뭐 그걸 듣는데 관심 있으면 쟤 웃긴다라고 하면서 들을 것이고 그리고 자랑하듯이 떠들어대는 거 그거는 본인이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서 자랑하듯이 떠들었지 본인을 비하하듯이 떠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남다라서 이야기하는데 들어주세요라는 자기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너무 내 이야기만 하고 있냐? 아,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당신의 문제인 건 맞아요. 그 말은 혼자 떠들어대는데 듣는 사람은 네가 떠들어대는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때때로 그냥 시끄럽다. 라는 생각은 들게 된다는 거. 근데 어차피 그것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황심소에서 뭐 다른 사람 그 사연을 가지고 구질구질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간혹 가다가 찌질하게 니 대학 잘린 거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 그거 꼭 해야 되냐? 그럴 때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알려야지 된다? 알려야지. 아니에요. 듣고 싶은 사람 듣고. 그렇죠.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예, 듣기 불편하셨어요. 그래요. 그럴 때는 그분 좀, 당연히 불편하지. 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네. 하고 말아요. 근데 그 속으로는, 아니, 듣기 싫었으면 안 들으시면 되지. 왜 계속 들으세요? 팟빵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꼭 들으세요. 그래서 왜 들으세요? 그렇게 언짢으시 하시면서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재밌거든. 도움이 되거든. 그리고 안 들으시는 분은 그냥 거슬린다고. 안 들으시면 말면 되는 거지.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죠. 이분은 적어도 자기 이야기가 남들한테 본인이 뭐 신이 나서 이야기하고 자랑하듯이 하면 그게 괜찮은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서 듣는 그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주위에서 듣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내 이야기가 실도 없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항심서도 지금 듣는 분들이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듣는 분들이 들어 이 적어지는 건 대체 뭔 이유일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그럴 때 내 이 훌륭하고 잘난 상담을 사람들이 안 듣는구나. 그런 이야기 내가 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아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와 내 이야기가 차이가 있구나. 이건 왜 발생하는 걸까?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한 것을 찾는 하나의 단서로서 이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분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기가 겪고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심리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분이 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 채로
막연히 제가 혼자 많이 떠들어대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 잘난 제가, 이 똑똑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제가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이런.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당근이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혼자서 자랑하듯이 떠들어대면 다른 사람들 웃긴다 이러고 말하는 거죠. 그 자기가 신나서 막 떠들고 이러는 건 뭔가 좀 자신감 있고 자기가 뭔가 좀 발견을 했고 이거 공유하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다른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고민하는 그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그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훌륭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남들 필요한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안 들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의 어떤 그 전문적인 분야를 만들 수도 있고 회사에서 좀 더 거기서 키포인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공유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얘기하기가 불편해지는 게 없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더 노력하니까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는 이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예의와 매너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역시 제가 통념적으로 매뉴얼적으로 생각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긴구라 보고 쟤는 싸가지 없이 이야기한다. 쟤는 비꼬는 투로 이야기한다. 쟤는 막말한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가장 쉽게 공격하는 것 제가 막말이다 또는 비꼰다 또는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을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답을 먼저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되나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죠. 하면 에너지 낭비죠. 차라리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그리고 조금이라도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서 문제죠. 그럼 회사 안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네네. 그러면 회사 밖에서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굳이 회사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거 비교적 안정적인 자기가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곳이 되는 거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짠입니다. 짠. 네. 선생. 네, 신쌤입니다. 신선생. 오늘 신했어요? 신라면 맛이 났어요? 네. 좀, 네, 새롭습니다. 또. 새롭군요. 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